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땅이에요. 땅. 동서남북 다 줄게. 또 하나가 사람입니다. 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될 땅이 필요하니까. 땅과 그리고 사람인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되뇌이게 됩니다. 모세의 말씀에도 나오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거나 또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사실은 저는 너 이렇게 하게 해줄게 라는 그런 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축복이죠. 주시고자 하는. 그러나 이 복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때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땅 좀 넓혀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 넓히자 그러면 부동산 투기만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땅은 넓히고 싶어 하면서 또 아이는 안 낳고 싶어 하는 아주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땅을 사고 돈 안 쓰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 비극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영향력 미칠 세계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의 가치관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우선은 뭐 내 삶의 영역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채워가면서 최소한 내 영향이 미치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서남북처럼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치관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복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넓어지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3.3%, 그러니까 정확하게 3분의 1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은총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넓히라는 것이고 더 많이 나으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세례요한이 바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무시하느냐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 가능성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셨던 이기풍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깡패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당시는 제주도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제주도에 가서 선교의 역사를 펼쳤고 아직도 제주도는 거의 선교지처럼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확산시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에 순교하셨고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했고 이걸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펼쳐졌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이어가야 되지요. 우리 주변 교회 교인들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CBS에서 출산 돌봄 운동을 요즘 열심히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 출산, 영적 출산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선 뭐 아이 낳아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 출산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영적
부림도 많고 난임도 있고 그래서 하나를 낳는 게 너무 힘든 것이고 나는 못해 그러고 안 낳는 사람도 생겨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번성의 복 그리고 채워가야 될 우리의 땅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물려준 최고의 사명이자 복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복을 가져다 준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도 계속 땅 넓히고 사람 많이 만들어가는 역할을 선교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기에 복입니다.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요 사명 잘 감당하며 내가 최고의 복 예수님 나눠주며 하나님의 나라 확산되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를 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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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세부터 좀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자식이 없던 75세의 아브라함 사라 부부에게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을 때 꽉 한 번에 감사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다고 해도 못 믿을 것 같고 설마요 혹시 이루어져도 그 자손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러지 않을까요? 일부러 그 말하는 건 아니고 아마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75세인데 네.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걱정을 했을 텐데 주신다고 하니까 야 이젠 때가 왔나 보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때 아브라함이라면 그런데 네. 이건 뭐 10년을 지나도 안 주시잖아요. 맞아.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75세에 받은 약속을 10년 기다려도 안 되니까 86세에 엉뚱한 방법으로 아들을 낳고 그것이 아브라함 집에 비극이 되어지는 그런 시련을 겪죠. 결국은 이제는 끝났다 안 됐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사라가 여성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를 그것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그런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나 지금 할 수 있어. 막 이런 때보다는 이젠 끝났어. 난 못해라는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가. 결국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딱 심어 넣어준 생명력을 가진 씨가 놀랍게 역사한다. 제가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뭐 일찍이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가 돼야지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일찍 비전을 가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길 가겠다고 계속 왔는데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참 1년 동안 부목사하고 재밌게도 남들보다 더 빨리 또 39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늦어지네. 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할 때 드디어 내가 내일은 올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처음엔 기쁨으로 받았지만 좌절의 과정도 있었고 좌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 늘 그렇더라. 그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